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세컨하우스를 사고 싶은데 1가구 2주택 걱정 때문에 선뜻 사기 망설여지셨던 분들 있으시죠? 정부에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시골집 한 채를 사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부과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 정부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지역경제 회복과 관련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별장 등의 용도로 기존 주택을 구매하거나 새로 집을 지을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보유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훨씬 낮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종부세는 기본 공제 12억 원과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최대 80% 혜택을 누리고 양도세도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시골집 한 채를 새로 사면 이런 세제 혜택이 모두 사라지지만 이거는 종부세에만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와 양도세까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적으로 총 89곳으로 정부에서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와 더불어 방문인구 확대와 정주인구 확대를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새롭게 발표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농촌인구 유입 방안으로 세컨하우스가 확실한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요즘 5도 2촌보다 4도 3촌, 3도 4촌으로 불릴 만큼 기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